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, 암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에 딱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거예요. 나 이제 죽는 건가? 나 이제 어떻게 하지? 암치료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과 내용을 가지고 암치료의 방향성을 잡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앓고 있으실 그 암을 없애는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. 참고 도서는요,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.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.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시고요.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52%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, 항암제,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. 이후 암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. 암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침, 암 치료의 기본적인 그 지침이 뭐냐? 암 종류와 암 진행 정도에 맞게 현대의학의 최신 치료법을 적용하고 식사요법을 병행하는 병역요법입니다.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표준치료라고 하죠. 그 현대의학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자연치유, 산에 들어가서 뭔가 암을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치료도 역시 아니라는 거죠. 이 둘을 어떻게 보면 함께 했을 때 이분이 말씀하신 건 이제 식사요법이에요. 그 3대 요법과 식사요법을 함께 했을 때 치료를 견딜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고 완치 확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겁니다. 외과의로서 암을 고친다, 고치고 싶다라는 일념으로 30년 동안 기술을 닦는 데만 열중했다고 해요. 이 책의 저자분이요. 그래서 수술 건수만 해도 무려 4천 건에 달한다는 거예요. 근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말 그대로 고치는 의료였다는 거예요. 고치는 의료. 지금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? 환자 스스로 낫는 의료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주체가, 이 병을 고친 주체가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되는 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.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환자의 면역력과 신진대사를 중심에 둔 의료라는 거예요.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암치료에 있어서 암에 걸리면은 이제 대학 교수, 큰 병원에 가죠. 그래서 대학병원 교수님의 말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. 그것은 이제 내 암치료를 그 의사 선생님이, 그 교수님이 주도를 하는 거죠.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분이 이제 암을 고치는 건 맞죠. 표준치료를 통해서 뭔가 암을 고치고 없애고 제거하는 건 맞지만 그게 궁극의 암치료는 아니라는 거예요. 재발도 생각보다 많이 되고요. 그래서 이 치료의 주체가 의사가 아닌 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환자 스스로 낫는 이 의료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제 식사요법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와타요시 식사요법이라고 하는데 이 와타요시 식사요법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? 이 식사요법을 통해서 림프구와 대식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. 암을 치유하기 위한 3원칙이 있습니다. 이 책의 저자분이 내세운 3원칙이에요. 그 3원칙이 뭐냐? 암의 기세를 약화시킨다. 면역력을 강화한다. 자연 치유력을 이끌어낸다. 우리가 와타요식 식사요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일종의 원칙, 치료 방침이에요. 암의 기세를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그걸로 통한 자연 치유력을 이끌어낸다. 이 병용요법이라고도 하는데요. 표준치료와 식사요법을 같이 해서 병용요법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? 병원치료를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. 병원에서 실시하는 항암, 방사선, 수술 이 3대요법을 하는 거예요. 하면서 식사요법을 함께 하는 겁니다. 그냥 말로만 뭐 해봐라 이게 아니고요. 이분이 실제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. 10년 동안 211건의 데이터가 있고요. 30건은 완전 치유가 됐고요. 106건은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. 뭐 암이 줄어들었거나 암이 사라졌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. 그래서 유효율이 64.5%에 달한다는 거예요.
어쩌다 한두 명이 딱 이걸로 해서 나왔다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쌓은 데이터 211건의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은 64.5%가 효과를 실제 봤다는 거죠. 뭐 그러면 100%가 아니잖아요. 거의 35.5%가 이제 안 된 건데 안 된 사례에도 왜 안 되는지 뒤에 나옵니다.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. 와타요시 시사요법은 3개월 이상 실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쌓은 거고요. 또 평균 관찰 기간은 3년 반이었다는 거예요. 유효율은 암의 부위마다 다르지만 유방암, 전립선암, 악성 림프종 등에서 70에서 90%의 웃도는 효과를 보였다라는 거예요. 어마어마한 효과인 거죠. 그러니까. 하지만 사망 사례도 있다라는 거예요. 뭐 어쩌다가 환자 한 명이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거대로 하세요. 암이 났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 10년 동안 211건의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실패한 케이스, 사망 사례도 숨기지 않고 밝힙니다. 사망 사례는 66명.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장 폐색 때문에 섭식이 불량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먹는 것 자체를 내가 주체적으로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게 내가 먹을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. 이미 신체가 너무 망가져서 음식을 못 먹는 경우도 있겠죠. 식사요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사를 해야지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장 폐색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섭식이 아예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량했기 때문에 식사요법의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거죠. 두 번째는 항암제 대량 투여로 골수 기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. 병원에서 오랜 시간 항암제를 투여받다 보면 면역세포를 만드는 골수가 피폐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 걸 바꿔서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뭔가 암의 치료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전략인 건데 이미 골수가 항암제의 대량 투여로 망가졌어. 그래서 면역세포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. 만들어지더라도 조금만 만들어지고.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을 좋은 거 먹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도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암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늦기 전에 식사요법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. 대학 뭐 진료, 치료 거부하라는 거 아니잖아요. 같이 하라는 건데 이것을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. 세 번째, 자기 판단으로 식사요법을 중단한 경우입니다. 자기가 그냥 아 이거 안 되나 보다.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. 이런 것만 먹고서는 나는 힘들다 해서 스스로 포기한 경우죠. 식사요법에 대한 확신이나 식사요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의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나 이거 안 하겠다라고 이제 중단하게 되는 거죠. 수술 직후에 식사 습관을 바꾸면요. 암 재발률은 6.8%에 불과합니다. 실제로 이 와타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책의 저자가 했을 때도 근치 수술 직후부터 식사요법에 따른 44명의 환자를 이제 관찰했는데 재발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는 거죠.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. 현대의학에서 재발률은 무려 40%입니다. 40%의 재발률을 6.8%로 내린 거예요.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와타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암의 99%는 나을 수 있다. 암의 99%는 나을 수 있다. 자체 조사 결과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52%인데 요즘은 기술이 좀 더 좋아져서 60% 정도는 5년 동안 생존을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다 식사요법을 하잖아요. 식사요법을 하면은 재발하는 환자의 70에서 80%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전체 환자 대비 한 70%가 생존 가능한 거니까 60% 원래 현대 기술로서 식사요법을 하지 않아도 60%의 환자가 살고 있는 데다가 이 70%의 그 식사요법을 통해서 죽을 사람이 살리는 걸 해보면은 40 곱하기 70%니까 28%가 나온다는 거죠. 이걸 더하면 거의 90%가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90%의 환자들이 통계적으로, 데이터적으로 살 수 있다. 근데 거기에 이 책의 저자는 더 확신하는 건 뭐냐? 자기가 보기에는 암의 99%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
3대 요법과 병행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, 3대 요법에만 의지할 경우에는 암을 완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. 극단적으로 3대 요법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. 아니, 내 몸이 암이 생긴 그 환경이 변화하지 않아야지 암이 안 생기는 건데, 수술 항암 방사선에서 생긴 암을 없애더라도 내 몸이 환경이 그대로라면 암이 또 생기겠죠.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암은 일시적으로 없앨 수 있어도 다시 또 재발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? 먹는 걸 바꿔서 몸의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 결론이 뭐냐? 암 생존율을 90%까지 올릴 수 있다. 이 책의 저자분은 99%까지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. 3대 요법과 시사요법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. 병원 다니시면서 항암제 맞으시면서 방사선 하시면서 수술 받으시면서 시사요법을 병행하라는 거예요.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암으로 죽지 않는다. 암으로 치료할 수 있고, 암을 치료할 수 있고, 암을 통해 뭔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거고 리뷰를 해 드릴 건데, 함께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 암 걸렸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치료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